들어가겠습니다. 마케팅은 아까 그 한 거 위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죠? 거기다 시험에 나오고, 광고 파트는 출제가 요즘 잘 안 되거든요. 그죠? 아까 제가 광고는 판매 촉진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광고는 밑줄만. 자, 458페이지로 가시면은 광고가 나와요. 부동산 광고는 밑에 광고의 특징이라는 단어가 있죠.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는 보통 우리가 그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게 칠판 주계를 판매하는 사람이 판매자가 우리가 보통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수요자도 광고를 해요. 그죠? 그러면 매도자만 해요? 매수자도 해요? 둘 다 하죠.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다 광고를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다 똑같겠어요? 부동산 내용이 다르겠어요? 그럼 개별성이 있겠죠. 또 지역적인 제한이 또 다 지역마다 다르겠고, 또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겠죠. 자, 3번은 광고의 규제는 1번만 체크하세요. 부동산 광고를 규제한다. 중개사를 하시다가 광고를 하다가 보면은 법을 어길 수 있죠. 근데 표시 광고의 공정화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여기에 이제 준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광고의 유형이 신문 광고라는 단어가 밑에 있죠. 안내와 전시를 묶으세요. 얘가 이제 그래도, 한 20년, 한 십몇 년 전에 한번 그 마지막으로 나왔던 건데, 안내는 지면이 작아서 약어로 사용합니다. 공간이 좁고요. 전시는 공간이 넓어요. 그럼 안내 광고보다 그러니까 이 지면이 좀 넓습니까? 자세하게 할 수 있죠. 전시 광고다 이렇게 보시고요. 넘기시면은 뭐, 다이렉트 메일 광고 같은 DM 발송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디 모드라스 오픈한다고 해서 이제 우편물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불특정 다수한테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한테 또 광고를 하겠죠. 출판물이나 뭐 교통 광고, 라디오, TV는 다 아실 거고, 노벨티 한번 체크해보세요. 노벨티. 노벨티는 여러분이 열심히 쓰고 계시는 볼펜에 전화번호 적혀져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조금만 장식적인, 실용적인 물건에다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벨티 광고의 목적은 장래 고객을 확보하고 감사의 뜻을 나타내죠. 점두 광고는 이제 이 중개업소 가시면 유리판에 뭐 보증금 얼마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있죠. 점두 광고다. 인터넷 광고는 다 아실 거고. 에드믹스는 뭐냐면 TV 광고는 싸요? 굉장히 비싸요? 포트폴리오 하자는 얘기야. 광고를 여러 가지로 나누자는 거죠. 그래서 에드믹스는 광고주가 현재 잠재 고객을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 광고 예산이 짜여지면 광고 효과 지수에 따라 크기에 따라 그냥입니까? 광고비를 측정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눠서 분산을 해서 여러 가지 광고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은 아니다. 제반 요건에 따라 고려된다는 건데, 이 광고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광고가 아까 그냥입니까? 판매 촉진에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나오지 요즘은 광고를 가지고 잘 주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오늘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감정평가 파트로 갑니다. 자, 교재로 가시면은 470페이지에요. 470페이지. 가시면 이제 감정평가 파트가 나와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3개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 파트를 좀 자세히 갈 거예요. 이렇게 가서, 뭐, 이게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하고 이렇게 또 프린트 나눠서 아예 감정평가를 마스터하는 걸로 이제 가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역 강의 분들은 거의 이제 직장 생활을 하셔서 굉장히 분위기가 샤하고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지시거든요. 그죠? 여기는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그 강사가 분위기가 좋을 때 강의가 더 나와요. 야매도 더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막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홍도 있고 전도 좀 하세요. 전도 좀. 전도 좀 옆에 많이 비었죠? 전도 좀 하고 뭐 더 있다고 제가 돈 버는 건 아닌데 전도 좀 하시고 감정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감정평가가 여섯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여덟 문제까지는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라고 들어오셨죠? 그건 굉장히 고시입니다. 제가 지금 고시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토요일까지 강의도 하고 요즘 동영상 EBS 또 일요일도 강의를 찍거든요. 그래서 돈 많이 벌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체질이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하루는 오전에는 공인중개사 뛰고 오후에는 감청 뛰고 다시 또
오후 저녁에 공인중개사 뛰러 3탕 뛰어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체지셔서 그래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띕니다. 근데 감정평가는 거의 고시 수준이에요. 고시. 그죠? 국가 우리도 고시인데 이건 거의 뭐 변호사 시험보다 더 요새 인기도 있고 그만큼 또 메리트도 있어요. 그래서 신림동이라고 아시죠? 고시촌, 고시촌. 거기서 이제 최고의 학원 일비스라고 있어요. 일비스 이렇게 상장 기업인데 거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권위 어떻습니까? 지금 잘 나가는 학원인데 감정 평가를 왜 강의하느냐면 얘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학교론 하고. 그래서 보통 3월 달에 시험이 있는데 1차가 코로나 때문에 4월 달에 연기됐어요. 1차 시험이. 그다음 우리가 10월 달에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뺏기고 뺏기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좀 많이 또 학교론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는데 이거를 점수를 따기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분위기가 업돼갖고 제가 나올 수 있는 대로 오늘 찍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 감정평가사를 공부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섯 문제 정도 나왔다. 감정평가에서 몇 문제 맞히기를 원하세요? 여섯 문제는 도둑이고요. 못 맞춰요, 여섯 문제. 한 문제는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네 문제 정도는 건진다는 생각하에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네 문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파트는요.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한 이틀 잡으면 잡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강의만 조금 들어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먹고 들어가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제 강의를 들어가면 눈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평가사 따라오셨어요. 공인중개사 따라오셨어요. 감정평가 따라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깊숙하게 얘네들이 공부하는 걸 다 배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네 문제를 건져서 우리가 합격만 하는 걸로 가자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별표 3개 치는 부분을 오늘 먼저 작업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펜 들어보세요. 오늘 이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여기는 95% 이상입니다. 자, 어디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냐면 자, 매년마다 출제되는 부분이, 자, 넘겨보세요. 그렇다고 중간에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너무 많으니까, 어디가 중요한지는 제가 별표를 또 칠 건데, 일단은 48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84로 가시면은,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3개짜리에요. 별표 3개짜리고, 매년 출제되는 적도 있고 한 년 걸러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도 강의를 들으신 것만큼 점수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도 없고 그냥 여기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의 재원칙이라고 하고 가치의 재원칙이라고 하는데 재라는 거는 13가지 원칙이에요. 여러 가지인데 그럼 이 중에서도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오른쪽에 485페이지 가시면 내부 측면에 균형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에다가 별표를 세 개 치세요. 균형의 원칙.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486 가시면 외부 측면에 적합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요 두 개.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집 같은 거를 구입하시게 되면 정답이 얘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오지선다에서 얘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얘 아니면 얘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만큼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해요. 가격제 원칙에서 적합과 균형이 거의 답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별표 몇 개 쳤어요? 세 개 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합과 균형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수를 따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든다면,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503페이지에, 뭐, 이거는 이제 쉬어가는 코너인데, 아까 제가 뭐하고 뭘 찍으면 답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균형과 적합. 그러면은, 재밌는 게, 자, 우리가 아직 안 들어갔지만, 자, 이따가 아까 문제로 가시게 되면, 거기 문제로 뒤에 가시면은, 자, 503페이지 12번 있나요? 자, 제가 이런 얘기 했죠. 동영상 들으신 분도 들어보세요. 지금 몰라요, 아무것도. 근데 뭐하고 뭐가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답이 몇 번이 될 가능성이 클까요?
깜짝아. 1번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이해 갔나? 그러면 뭐하고 뭐가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균형과 적합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이 둘 개를 메인으로 가지고 가시라는 거죠. 이해 갔나? 근데 균형에다 예외도 있다. 예외도 있어요. 근데 거의 얘가 답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가요? 그럼 하나 더 볼까요? 11번 가볼게요. 11번도 몇 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클까요? 11번도. 아, 내가 못 찾으란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얘 찾으라고 얘. 그죠? 그럼 얘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적합과 균형은 안 나갔지만, 얘가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니, 얘 위주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물론 뭐, 13가지 원칙에 다른 원칙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걸 13가지 다 한다면 얘네들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얘와 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라는 얘기예요. Understand?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 배정됩니다. 이해갔나요? 이건 계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노력만 하시면은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아니면 재수하신 분들도 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약간 기출문제거든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렇다고 나중에 시험장 가셔서 무조건 찍지 말고 예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고 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별표 세 개짜리는 49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찍어드려도 괜찮겠나요? 이게 지금 우리 학원 시스템 잘 돼 있는 게 다른 학원은 이제 두 달 코스로 계속 진도 나가냐 바쁘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여유롭잖아요, 되게. 그죠? 그래서 좀 490페이지 가시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있나요? 얘도 별표 세 개짜리입니다. 근데 얘는 거의 1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작년도 나왔고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에서는 어떤 분석이 먼저 선행하겠어요?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별표 세 개짜리야. 그러면 두 개 찍었네. 별로 안 좋아해. 좋아요? 이것도 내가 찍어준 것만 가서 이것도 한 두세 시간 공부하시면 한 문제 건져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파트는 여섯 문제가 나왔다 만땅 다 마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민법을 더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3방식이라는 뭐 계산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세부적으로 갔다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뻥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중요한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넘기시면은 쭉 넘겨보십시오. 넘기시면은 페이지 541페이지. 거기 보시면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100%라고 적으세요. 100%. 줄여서 감칙이에요. 감칙. 제가 뻥치는 거 아니에요. 100%라는 건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여기도 용어가 있고요. 쭉 넘겨보시면 책을 잘 쓰셨어요. 특히 이제 543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물건별 감정평가라는 게 있나요?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더 그 안에서. 그죠? 그래서 물건별 감정평가가 토지하고 건물 쭉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546페이지까지가 그 나중에 뒤에 법조항이 있거든요. 그걸 그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수를 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세 문제 찍었잖아. 찍었다고 해요. 그럼 하나만 더 찍으면 되네. 네 개니까. 그 다음에 563.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는 게 있죠. 이것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이것도 100%라고 적으세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0% 이렇게 적어놓으면 좀 믿음이 가시지 않나요? 안 가세요? 가요? 확실히 보장한다는 거죠. 그 공시 제도가 나와요. 그죠? 가격 공시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토지하고 주택 가격 공시인데 이거 나중에 제가
팁으로 나중에 프린트를 나눠드릴 겁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나눠드려서 그걸 가지고 하나로 잡아드릴 거예요. 여기도 책을 잘 쓰셨는데 563페이지 표는 약해요. 약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표로 잡아드리니까 여기 위주로 가져가세요. 이해 갔나? 그럼 만약에 여섯 문제죠. 지금 몇 문제 건져? 네 문제 건지세요. 그죠?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여기 도서관에서 아, 나 이거 잡아야겠다 싶으면 잡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 외의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3방식의 이제 여러 가지 그 계산 문제라든지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산이 실질적으로 시험장 가면 잘 될까요? 안 될까? 안 돼요. 계산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사신문항에서 60점을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평균에. 어? 99점 맞길 원하세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 운전면허 시험 보신 적 있어요? 저 99점 맞았거든요. 박수 쳤어요. 이렇게 딱. 그 순간이 몇 초밖에 없어요. 그 공인중개사 99점 나왔다고 해서 염자한테 무슨 뭐 돈을 줍니까? 뭘 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기분만 좋은 거죠. 근데 가장 좋은 시험은 딱 60점 딱 해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아, 중개사도 잘해요. 그죠? 그래서 딱 시간 안 보냈을 때 이 네 문제만 건진다면은 우리 60점 목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중점적으로 가세요. 그죠?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 강의를 할 때도 학교론 강의할 때 걔네들 엘리트거든요. 여러분들도 엘리트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강의가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다 쳐다보세요. 그냥 연령대가 다 달라요. 지금 괜찮아요. 오존법 같은 데는 지금 다른 데 학원 가면은 요새는 또 10대도 나와서 들어요. 고등학생들도 이제 엄마가 보내는 거야. 자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도 강의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맞히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감정평가사 공부하는 사람은 다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은 그냥입니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빨라요. 이 캐치가. 야매도 빨라. 야매도 이렇게 하면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재판 가요? 그러면 재판을 왜 가? 그리고 막 그러는데 굉장히 강의가 힘들어요. 공인중개사가 돈을 더 줘야 돼 나한테. 너무 힘들어 죽겠어. 공인중개사 10배 힘들어. 아시겠죠? 그래서 아예 그냥 감정평가사 그 엘리트한테도 야 이거 4개 잡아. 알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잡으세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해서 동영상 들으신 분도 아마 여기가 공전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강의를 듣는 그쪽으로 하는데 아마 제 수행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기도. 그죠? 그래서 작년에 들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를 잡으시고 감정평가는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네 가지를 먼저 간다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에 대한 세 가지를 제가 이제 강의 들으면서 이거 세 개 쳤죠? 그러면 네 그러면서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 막 기분이 안 납니다. 막 굉장히 어렵고 막 못 알아듣고 막 이상한 노래도 나오고 막 그래요. 아시겠죠? 그죠? 잡으세요. 특히 이 100%라는 건 제가 목숨 걸고 얘기합니다. 100% 감칙하고 공시지가제도. 그죠? 여기하고 여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페이지로 갈게요. 자, 첫 페이지가 다른 거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 넘깁니다. 페이지 가시면 470페이지로 가죠. 470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감정평가의 기초, 감정평가의 정의라는 단어가 있나요? 양가로 1번만 칠 거예요. 감정평가란 정의. 감정평가란 도대체 뭐냐. 그 정의를 알아보자. 감정평가. 갑니다. 감정평가. 정의는, 감정이라는 거는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가치를 판정합니다. 그래서 가액으로 표시해요. 가액이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양가 1번. 자, 갑니다. 토지예요? 토지 등이에요? 건물도 평가를 하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까지 묶어보세요. 거기가 감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감정만 해야 돼요? 가격을 매겨야 돼요?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게 평가거든요. 그래서 합해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럼 뭘 판정해서 뭘 매겨요?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죠. 이게 바꿔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감정평가의 필요성은 별표를 치지 마시고 이제 끊긴 문제인데 자, 감정평가가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럼 제목 위주로 갈게요. 감정평가가 왜 필요하냐?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시장이에요? 좀 불완전이에요? 합리적 시장이 형성이 곤란하죠? 적정의 가격이 식별이 어려워요. 부중성 때문에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서 수급 조절이 안 되고, 개별성 때문에 일문일가가 안 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그럼 전문가가 매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이 항상 복잡하고,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니까 우리가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죠. 그런가요? 근데 시험 문제가 한 20년 전에 끊긴 건데, 부동산은 비싸요, 비싸. 비싸. 비싸기 때문에 감정평가하는 건 아니죠. 다이아몬드, 물방울의 다이아몬드도 요만하지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는 평가의 필요성은 아니란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끊겼던 문제고, 감정평가의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것도 이제 끊긴 문제인데, 들어보세요. 감정평가의 기능입니다. 어떤 기능을 할까? 첫 번째 보시면 정책적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뭐냐면 정부가 정책을 피면서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책적. 그래서 정부가 공적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1번에 가시면 효율적 이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정부가 자 우리 이 토지를 그냥 해야 돼요? 잘 채용을 해야 돼요. 하기 위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효율적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적정한 가격 유도라는 단어가 있죠. 가격이 나와줘야 되는 게 가장 정책 중에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적정 가격을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를 수용하면 그냥 해요. 손실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가격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합리적인 손실보상과 그 다음에 과세를 또 합리화적으로 매기는 거죠. 과세. 자, 이건 경제적이다, 정책적이다. 정책적으로 공적 활동할 때 필요하다는 거고, 경제적은 시장이 안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그럼 유통질서 확립이라든지 시장이 잘 돌아가야 되겠죠? 그럼 시장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은 경제적 기능입니다. 그럼 경제적 기능은 가격이 나와줘야, 거기 보시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원의 또 효율적인 배분을 해서, 또 이 가격에 의해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 있다. 거래 질서를 또 확립시키고 거래 질서 확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암만 좋아도 비싸면 못 사죠. 그래서 의사결정 판단 기준. 의사결정 판단 기준이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감정평가를 한다 그래서 막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러진 않죠. 거래를 활성화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거래 질서를 확립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잖아요. 그럼 여기가 4개 있고요. 여기가 3개 있어요. 뭐 느낌 안 오십니까? 안 오면 말고. 와요? 이게 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경제활동하는 게 시장이죠. 그럼 시장에선 그냥요. 거래가 돼요. 그래서 따보세요. 의자 거래. 아 미치겠다. 그럼 의자가 거래되죠. 그럼 의사결정, 자원배분, 거래질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야매도 약한 야매야. 그죠? 그래서 크게 바라진 않았어. 따라서 의자 거래. 경제적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좀 요거는 좀 나올 가능성이 좀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감정평가의 절차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에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1번서부터 8번까지 제목 있죠. 여기에다 이제 전체에다가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감정평가 시험제 나왔었어요.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그 기본적 사항 확정해야 되는 것이 의뢰인서부터 쭉 8번까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자 이거 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게 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잡아드리는 게 좋아요. 이 저자분도 해놓으신 게 공인중개사 안 나오고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본적 사항의 확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의뢰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의뢰인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의뢰인과 협의하여 각 사항의 사항을 확정시키거든요. 의뢰인 들어가고 대상 물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일단은 야매도 있지만은 이론을 가야 되니까 거기다 적으세요. 대상 물권은 일물권이 토지인지 아니면 건물인지 또 아니면은 이제 복합부동산인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적 사항으로 적어놔야 돼요. 토지면 토지 이렇게 대상 물건을 적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목적. 그래서 감정평가하는 목적은 뭐냐. 목적.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과세 세금을 때리는 목적이냐 과세 목적이냐 아니면은 보상을 하려는 목적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기준시점이라는 게 있죠. 기준점은 제가 이따가 후술 하겠습니다. 이 기준점은 감정평가에 기준된 날짜인데 이건 이따가 제가 뒤에서 또 공부를 할 거니까 기준시점이라는 걸 명시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냥 감정평가 조건 있죠. 감정평가 조건. 조건을 또 적어야 돼요.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자 소유권을 전체로 갈지 전체로 갈지 아니면은 우리가 일부로 권리만 갈지 따집니다. 일부 권리 이런 게 이제 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기준가치도 어떤 건지를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한 사항이라는 게 있죠. 그 자문을 또 받아야 돼요. 전문가의 자문 받고 나중에 수수료를 또 주고 우리가 실비를 정산하겠죠. 자 그럼 갑니다. 지금 8가지의 지금 우리가 여기다 적어보세요.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여기는 공시지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실질조사 여부가 없거든요. 자, 이 두 가지가 감정평가 학계론에서 나왔는데 아직 공인중개사에서 안 나왔어요. 다시 갈게. 공시지가라는 단어 있어? 있어 없어? 없고 실질조사 여부라는 단어는 없죠. 이거 안 들어갑니다.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반드시 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올해 뜰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만약에 뜰 것 같아, 그지? 그러면 올해 안 뜨면 내년에 떠요. 내년 안 뜨면 내후년에 떠요. 그 장기로 가실 분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언젠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왜냐하면은 재밌는 게 감정평가도 같이 강의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알아요. 그때 공인중개사 안 나왔던 거는 이건 언젠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물론 올해 좀 마무리 하셔서 해야 되지. 내년 하면 이거 또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안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외우냐?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에서 제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암기 기법인데. 자, 강사들이 목감기가 많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의대에 갔어요. 의대. 딱 봤어요. 의대. 의과대야. 의대 가갖고 의사를 딱, 내과 의사를 딱 봤어요. 근데 내가 목이 막 하니까 왜 왔냐는 거야. 코로나는 아니고. 그래서 탐세 감기 감기 따라해 씨. 탐세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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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세 목감기 이렇게 얘기해요. 탐세 감기 감기 목감기 그러면 7번 나한테 목을 좀 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자문을 해줍니까? 자문을 해줘요. 그럼 나는 그냥이야 수술을 내야 돼. 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또이 껑기 껑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적어놓으셔야 돼요. 지금 8번까지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떨려요.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 정도 나왔는데 공인중개사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꼭 요 기본적 사항에는 요 8가지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 갔나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은 이따가 제가 후술할 거고 이번에 대상물건 확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평가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실질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는 있어요. 뭐냐면 실질조사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실질조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잘 나오는 규칙의 내용이에요. 찾으셨어요? 3방식은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밑에 해봤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넘겨보세요. 자 그럼 이제 감정평가의 분류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감정평가 분류 전체를.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현황기준이 원칙이고 조건부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나요? 그 두 가지를 묶어보세요. 현황과 조건. 현황과 조건부를 가지고 이제
전제 조건으로 가는데 현황은 있는 그대로 가고 조건은 불확실한 걸 전제로 가죠. 자, 갑니다. 현황 평가와 조건 평가가 달라요.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 따라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현재 상황 그대로. 자, 그러면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은 그냥 있는 거로 봐요. 그럼 건부지가 되는 거고요. 건부지가 되고 조건이라는 건 불확실한 상황을 전제로 갑니다. 깔고 가요. 그럼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자, 없는 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조건부가 되면은 불확실하니까 남용될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현황을 기준으로 가요. 현황 기준으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농지가 택지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택지가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지금 현재는 농지잖아요. 그럼 현재로 평가하는 게 기준을 가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아직 이 조건은 그냥입니까? 아직은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니까 현황으로 가자는 거죠. 갈게요. 펜 들어보세요. 현황 기준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는 감정평가는 기준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사항, 불법적이고 일시적 이용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돼요.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의 기준을 가자는 거죠. 근데 아까 예외가 있죠? 조건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밑에 보시면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법령이,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현황이 원칙이지만 그냥이야 예외도 있어요. 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법령이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나 사회통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죠. 그럼 니은에 가시면은 조건을 붙일 때 이 조건이 그냥입니까?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까? 적법해야 되죠.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또 그러하지 아니한데 이렇게 그냥 우리가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당구장 표시에 기준시점 따른 구분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 기준시점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473페이지로 가볼게요. 473 가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거기에 473에 보시면은 아까 기본적 사항 확정에 거기 기준시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기준시점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별표 3개짜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용어 정리가 있었어요. 그걸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어디냐면 감정평가의 용어 정리 541페이지입니다. 자, 아이 글로 가볼게요. 541페이지 가시면은 아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100% 나온다 그랬죠. 그럼 거기 2, 3번을 묶어보세요. 다음에 기준시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자 보세요. 부동산이요. 항상 가격이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가 기준시점이 감정평가를 어때요? 평가액을 결정해야 되는 기준된 날짜. 그래서 그 날짜로 감정평가를 매기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그럼 기준시점은 그렇고요. 아까 내가 기준가치라는 게 있었죠? 평가의 기준이라는 가치인데 그건 참고하시고 그럼 어차피 지금 여기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시 넘어올게요. 그럼 아까 넘어오시면은 페이지 가시면 아까 473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473페이지에 1번 기본적 사항 확정의 양가로 2번의 기준시점은 이란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473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아까 기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되는 시점인데 자 들어보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똑같습니까? 시점에 따라 다릅니까? 그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날짜를 정해놓으라는 거죠. 평가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자,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자,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갑니다. 보고 계시죠? 여기다가 현관 배치를 하세요. 가격조사를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완료한 날짜가 원칙이에요. 가격조사는 완료한 날짜. 근데 그냥입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의뢰인이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기준점 미리 정할 때는 그 날짜가, 자, 평가표시를 하세요. 가격조사가 불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 돼요? 가능한 경우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것도 우리가 낼 수 있어요. 그럼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없다?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그 지문이 똑같이 떴어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나눠드린 프린트에 작년 문제가 3번인데, 3번이 왜 틀었는지 지적해 보세요. 아주 더러워요. 3번이 틀었습니다. 왜 틀었을까요? 아, 더럽게 나왔어요. 게시한 게 아니라 완료한 날짜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이렇게 냈었거든요. 그죠? 근데 낼 게 없으니까 이제 별걸 다 내. 그럼 가격조사를 게시한 날짜야 완료한 날짜야? 완료 날짜를 냈어요. 30회. 따끈따끈한 거 작년 문제예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매년 매년 나와요. 그죠? 매년 나오면 뭐예요? 매년 틀리는데. 그래서 얘 원칙이 언제 날짜다?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이다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규칙 조문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게시한 게 아니라 완료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474로 가시면, 자, 맨 밑에 가시면은 지시점에 따른 구분이 소급과 기한부라는 게 있잖아요. 찾았나요? 그럼 기점을 과거로 놓는 게 소급이에요. 민영사상의 유력한 증거. 그 다음에 미래 시점에 놓는 게 기한부입니다. 자, 다시 갈게요. 박스 있나요? 그럼 과거를 기시점을 잡는 게 무슨 평가라고요? 소급. 민영사 사건에 대한 그 평가 같은 거. 그래서 이 소급 평가할 수 있고요. 기한부는 과거예요? 미래. 미래죠. 우리가 기한이라는 걸 민법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확실한 미래. 그러니까 분양 시점이 확실한 아파트 같은 건 미래 시점이 경해졌으면 미래로 가자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자, 오른쪽 가시면은 개별 물권 기준 원칙이라는 게 있죠. 아,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도 중요한 놈이에요. 개별 물권의 원칙. 찾았나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로 가고 일괄 구분 부분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설명해 보겠는데요. 갑니다. 자, 이제 제목이 뭐냐면 개별 물권을 기준하는 게 원칙이에요. 개별 물권. 이게 다 감칙에 나와 있어요. 개별 물권 기준 원칙. 그래서 개별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개별 평가가 원칙입니다. 원칙이고요. 그냥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다. 일괄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찍어드리면 구분하고 부분이 나옵니다. 구분하고 부분을 바꿔낼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요. 보고 있나요? 자, 일괄이라는 거는, 자, 두 개 이상의 물건이에요. 두 개 이상. 자, 우리가 여러분들 왜 복합부동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복합부동산은, 두 개에 대한 토지와 건물이 원래 법적으로는 별개지만, 자, 하나의 일체로 봅니다. 일체로.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간다 그래요. 그럼 일체로 이용되는 용도상 불가분리 관계는 무슨 평가다? 일괄입니다.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둘 이상 동그라미, 일체로 동그라미. 용도상 불가분리 관계는 무슨 평가다? 일괄. 근데 제가 구분하고 부분을 바꿔낸다 그랬죠? 자, 이건 뭐냐면 구분은 가치를 구분해요. 구분해서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도로변에, 이 노선에 도로변에 한 필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필지인데, 하나의 필지를 2핵지로 나눠요. 그러면 전면하고 후면을 나눠서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럼 전면 후면을 따라서 가치를 달리하는, 자, 얘는 가치 달리가 나와요. 그럼 시험 문제 가치를 달리하는이 나왔다. 그럼 부분이 아니라 구분 찍으셔야 돼요. 맞나요? 그럼 시험 문제 한 필지 내에 전면과 후면이 가치가 똑같아요? 달라요?
전면은 보통 상업지고 후면은 주거지로 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기출 문제가 한 필지 내에 도로변에 전면과 후면의 가치를 달리한대요. 그럼 부분이에요? 구분이에요. 구분이죠. 그럼 전면과 후면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자, 이렇게 할게요. 시험하는 코너. 그러니까 전면 후면이 가치를 달리 나오면 구분평가를 찍으셔야 돼요. 여기 앉아계신 여성분들 여름철 되면 옷이 이렇게 짧아집니다. 그죠? 그러면 옷이 짧아지고 막 그러면 그냥요 치안들이 쫓아와요. 안쪽으로 쫓아온다고 하세요. 그러면 전면 보고 쫓아옵니까? 후면 보고 쫓아옵니까? 후면 보고 쫓아와요. 후면 보고. 전면 안 보이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가서 청소하지 마시고요. 뒤로 돌아서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럼 전면과 후면이 가치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구분평가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치를 달리 나오면 구분 찍으셔야 돼요. 구분 있어요? 자, 하나의 대상권에도 뭘 달리 한다고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부분평가, 구분평가 찍으셔야 돼요. 맞나요? 근데 부분은 이제 보상평가예요. 감정평가 때. 자, 전체 일체로 이용되는 부분에서 그 일부분만 평가한다는 건데, 자, 이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개인의 땅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도로에 접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해야 됩니까? 수용해야 돼요. 그러면 전체 중에 일체로 이용되는 이 일부분만 보상평가를 해주면 되죠. 그럼 따라서 일부분. 그럼 이건 부분평가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일체로 동그라미. 이용되는 대부분 대상 물건의 일부분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건 일부분 나오니까 구분이야, 부분이야. 부분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특수한 목적이나 함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부분의 감정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프린트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일체로 일분하는 게 나아졌죠. 그러면 부분평가가 되겠죠. 구분이 아니라. 그런가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476페이지 갑니다. 이제 물건별 476. 자, 거기 보시면 평가 주체가 공적과 공인이 있죠. 별표 하나. 자, 이것도 한번 나왔는데 공적평가라는 거는 공적기관이 평가해요. 그 다음에 공인평가는 따라서 개인이 평가. 그래서 공적은 공적기관이 평가하는 거고 공인은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평가사가 있죠. 평가사가 평가하는 거는 공인평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요? 3번도 별표. 필수적 강제성. 자, 이것도 나왔었는데요. 자, 이 강제성에 대한 여부예요.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필수적과 임의적이 나왔었는데 필수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강제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얘는 필수적에 보면은 경매 물건 평가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경매 법원의 경매 평가. 자, 요거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었어요. 필수적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 법원의 경매 평가. 자, 임의적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구속 없이 자유 의사 따지기 때문에 그럼 법원 평가는 임의적이다, 필수적이다. 필수적이고요. 자, 공익에 쓰이면 공익평가고 사익에 쓰이면 사익인데 참고하시고요. 5번에다 배표. 법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법정은 따르세요. 법률의 규정. 그럼 법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법정 평가도 필수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령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 평가라든지 수용시 평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오른쪽에 자, 평가 주체 수인데 혼자서 하면 단독이고 여럿이서 하면 합의제인데 참고하시고요. 전문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럼 몇 차 몇 차 순서 있죠? 1차, 2차, 3차. 활동에도 속성에 나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가 자기 스스로 원화해서 평가하면 몇 차다? 1차고. 중개사는 평가사는 아니죠.
근데 업무하기 때문에 전문가예요. 그럼 중개사가 평가하면 2차, 평가사가 평가하면 3차가 되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중개사 평가사 땄어요? 아무것도 안 땄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1차 수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올해 따가지고 내년에 중개업 하면서 감정평가하면 2차, 평가사 따서 평가하면 3차. 어떤 게 제일 수준이 있어요? 수도 몇 차까지 맞췄다 해야지만. 맞췄다는 얘기죠. 자, 계속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자, 따보세요. 1번 기준. 쪽발이 기준. 쪽발이 기준은 잘 안 나와요, 요새. 그죠? 그래서 아까, 요거 우리나라의 아까 개별 부건데, 그냥 들어보세요. 쪽발이 기준은 잘 안 나오는데, 아까 현황과 조건부 있었죠? 현황하고 조건부. 그거랑 좀 비슷해요. 들어보세요. 현황은 현재 상황 그대로 가고, 조건부는 불확실한 걸 전제로 갑니다. 그래서 현황은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그냥 있는 건부지로 가고요. 근데 조건부라는 거는 토지 위에 있어도 건물이 없는 걸로 가요. 낮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일본에서는 이 두 개 다 복합부동산을 전제로 가요. 그럼 토지 건물이 있죠. 그러면 건물이 있는 현황으로 보는 거를 일본에서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는 확실합니까? 조건입니까? 그럼 낮으로 상정하죠. 이걸 일본에서는 독립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갈게요. 지금 독립평가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 이제 조건평가다. 그럼 토지와 건물로 구성됐을 때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토지만을 독립된 거로 본다는 건 토지에 건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물, 건부지로 봐요? 낮으로 봐요. 독립평가가 되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부분평가라는 게 있나요? 우리나라 현황과 비슷해요. 그래서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그냥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부분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병합분할도 그냥 전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는 또 이것도 조건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참고하시고 아까 별표 친 거 위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다면 아까 우리가 나왔던 것만 474로 가시면 다시 한번 해드린 다음에 좀 쉬었다 갈 겁니다. 아니 우리가 473 가셔서 473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 의뢰인한테 협의해야 될 사항이 1번서부터 8번까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의대 가서 뭐라 그래? 감기 공시지가랑 실지조사 여부 나오면 안 되고 기일점은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야 완료한 날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되죠?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은 실지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조건이 원칙이에요? 현황이 원칙이에요? 현황이 원칙이고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도 있다. 것까지만 시험 문제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기일점을 과거로 놓으면 소급, 미래 놓으면 기한. 개별이 원칙인데 둘 이상의 일체로 거래된 용도상의 불가문은 일괄. 하나의 물건에도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 일체로 일부분은 부분평가.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평가사가 하면 공인이 되죠? 그 다음에 법원의 경매는 임의적이에요? 필수적이에요? 필수적이고 법정은 법률에 정해졌으니까 필수적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어 자체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첫 시간에 그 별표 3개짜리 있죠? 앞으로 배울 거지만 거기 위주로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갈게요.